알쏭달쏭 우리말 바로기 오늘의 프로그램은 손 없는 날입니다. 어머님 혹시 두 분 첫 번째 우리말 바로기입니다. 적 있어요? 봤어요. 어떠셨어요? 보시고. 아니. 어머님 지금 웃으시는 표정 보니까 아 뽀샵을 많이 했고. 연주 씨 사진은 어떠셨어요, 어머니? 그거 극대노 하실 분 있어요. 극대노. 극대노는 크게 화를 낸다는 대로와 접두사 극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요. 화가 난 상태 중에서도 가장 극도로 화가 많이 난 상태를 뜻합니다. 이게 지금 무슨 뭐하는 짓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? 2000년대 초에 방송됐던 한 시트콤에서 분노의 단계를 표현하면서 이 극대노란 말을 사용했었는데요.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흔하게 쓰는 유행어가 된 겁니다. 하지만 맞춤법상 발음은 극대로가 맞다고 하는데요.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가 많이 날 때 사용하는 극대노.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나요? 혹시나 두 번째 우리말 바로기입니다. 이사 비용도 우리가 맞아요. 다 대주고 어?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? 저희가 내년에 이사 가요. 네. 와, 대박. 섭외 하나 성공. 각은 뭔가 일어날 만한 판세나 뭔가가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을 나타낼 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로 각 앞에 단어를 붙여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. 예를 들면 명함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 싶을 때 명함 각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. 캐스팅 곧 하시겠네요. 드라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응용되는 신조어라서 어떤 단어든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더라도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. 소민 씨 한때라니요. 지금도 미니 주인공 가능하시죠? 각과 비슷한 의미로는 우리말 뭐뭐 할 때가 있습니다. 섭외 하나 성공. 참 오늘의 마지막 우리말 바로기입니다. 장난구나 생각을 써. 그냥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. 응? 오빠 탕수육 어떻게 드세요? 구워서? 구워서? 고량주가 꼭 중국 음식이랑 어울리는 이유는 뭐예요? 한동안 채식한 적이 있었어요. 네, 원래는 김치예요. 밍아웃. 밍아웃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뜻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.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에서 유래한 말인데요.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데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말 뒤에 접사처럼 붙여서 사용합니다.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공개할 때 덕밍아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. 나 원래 털이 많아 라고 인정할 때 털밍아웃이라고 쓰기도 합니다. 이렇게 용기와 의지가 필요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. 밍아웃과 비슷한 말로는 우리말 공개하다가 있습니다. 오늘 배운 표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극대노는 화가 많이 난 상태, 각은 뭐뭐 할 때, 밍아웃은 공개하다를 뜻합니다.